박홍매 중국어 오늘은 해서는 안 된다 不该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칙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얘기할 때 중국어에서는 不该 라는 부사로 표현합니다.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너 그에게 그런 말 해서는 안 돼. 你不该跟他说那些话。你不该跟他说那些话。 너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돼. 你不该相信他的话。你不该相信他的话。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엄하면 안 된다. 父母不该对孩子太严厉。父母不该对孩子太严厉。 너 그렇게 돈 낭비하면 안 돼. 你不该那么浪费钱。你不该那么浪费钱。 너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. 你不该这样对我。你不该这样对我。 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. 你不该错过这次机会。你不该错过这次机会。 오늘의 단어 相信 믿다 신뢰하다 严厉 허되다 엄하다 错过 놓치다 엇갈리다 자,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? 你不该跟他说那些话。你不该跟他说那些话。 你不该相信他的话。你不该相信他的话。 父母不该 对孩子太严厉。父母不该对孩子太严厉。你不该那么浪费钱。你不该那么浪费钱。你不该这样对我。你不该这样对我。 你不该错过这次机会。你不该错过这次机会。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再见.